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5일차 제목은 타자 게임 만들기입니다. 교재는 130페이지네요. 131페이지에 보면 요거를 대화 형식에서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해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괄호 579네요. 579.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변수라고 그랬죠? 네,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도 되는군요. A 하면 579가 그대로 나오죠. A 0 하고 하면 5가 나왔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숫자 0이 아니고 0번째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학자들은 0부터 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화 형식의 문제가 한번 진행되면 여기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0번째,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번째가 5가 된 거죠, 진짜. 그래서 5가 출력이 됐어요. A, E는 9가 됐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보기에는 세 번째고, 0부터 되니까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하니까 9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x는 요거를 대괄호라고 한대요.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책에 대괄호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b, c, d, 예. ABCD가 있어요. 요런 걸 리스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import random choice x. 우리가 여태까지는 random integer 해가지고 요것만 배웠었잖아요. 이거 랜덤 초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이거 왜두번 쓰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냥 랜덤 하면 되지. 근데 이 랜덤 안에 또그 어떤 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고 랜디트라는 함수가 있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점 하고 뭘 쓰는 거예요. 이게 큰 거, 작은 거가 되겠죠. 이제 진도를 나가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X 하니까 D를 선택했네요. 책에는 C거든요. 랜덤이니까 다르게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X의 리스트가 ABCD 4개가 있고, import random에서 random choice 있잖아요. 이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X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서 나온 거죠. D. random choice X. 그러면 이번에는, 또 D가 나왔네요. 책에는 B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이니까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하지 말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또 D가 나왔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엔 B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 타자 게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134페이지예요. 이거는 한 페이지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꽤긴 편에 속하죠. import random import time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다음에 w는 word 약자 같아요.
저자가 개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나 봅니다. 먼저 쓴 거 보니까 fox, monkey, mouse, panda, frog, snake, wolf. 남자는 다 늑대라고 하던데. 저도 남자지만. N은 1. 타자, 준비되면 엔터. 요거는 그대로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엔터라는 명령문이 되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고 start time. 지금 time.time이잖아요. 이것도 전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두 번이나 쓸까? time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건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이고요. q는 뭘까요? 퀘스천 약자인가? 그런 설명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초이스 W. W는 워드였죠? while, 전에 배웠던 while이 나오네요. N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고 O. O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다섯 번 물어보나 뭐 그런 거 생각되네요. print q. q는 요거였죠. random choice에서 word. 그러니까 요 중에 이제 나오는 거겠죠. x는 input. if q 양쪽이 같으면 print 통과. n은 process. q는 random.choice. 그렇지 않다면 false라면 print 오타. 다시 도전. 오타라고 나온 거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 요 동물 이름들 중에요. 이게 나오고 그거를 똑같이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자 게임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도전까지 하고 빠져나왔어요. and time it and minus start it는 format. 요거는 뭐라고 썼냐면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점 둘째 자리까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다시 해보자. print 타자 시간. 이게 뭐 타자 시간 관련 게임이네요. 그러니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의 차이를 이제 시간을 재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요. 데스크탑 마이파이 가서 오늘이 15일차니까 15. 그 다음에 첫 번째 O A. 그 다음에 파이 타이핑 파이 갔어요. 그러면 타자 게임 준비되면 엔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엔터 누르죠. 그러면 frog 예, 이런 거네요. 다시 fox가 나왔네요. cat monkey 왜 갑자기 에러가 나왔나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이게 에러 나서 찾아봤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체크하고 다른 게 여기가 EF 였어요. EF인데 그걸 숫자인데 제가 영문 2로 썼어요. 거기서 지금 에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에러가 났네요. 처음부터 에러가 났으면 더 편했을 텐데. 다시 해볼게요. Yeah. 준비되면 엔터. 예, 이렇게 해서 타자 시간 8.82초가 나왔어요. 아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타자 시간, 프린트 타자 시간이죠. 그리고 ET는 요 계산이죠. 끝나는 거와 시작. 계산해서 초라고 했어요. 그 계산된 게 8.8이고, ET는 format은, .ef예요. 그래서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2까지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무한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좋게 한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end는 time 해서 이거는 이거 관련이고 else는 print OTA 다시 도전이라고 했고 이건 제가 OTA가 없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print 통과 여기 통과 나오죠. 그러면 m plus 1 q random choice 하는 거는 요게 n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씩 증가해서 5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까지 해서 그 이걸 다섯 번 게임하게 돼 있는 거죠. 프린트 q 프린트 Q, 그러니까 Q가 퀘스천 같아요. 지금 Q, 프린트 Q에서 이제 아무거나 나왔잖아요. 영문이. 동물 이름이요. 퀘스천 같아요. 퀘스천이 나오면 이게 우리가 이제 치는 거죠. 이렇게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프로젝트잖아요. 책을 보고 하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안 보고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럽네요. 지금 15일차에서 뭐 이 정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보고 하니까 쉬운 건데 혼자서 하니까 혼자서 할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이제 수업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혼자서 작성할 실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